와, 이 집 진짜 잘하네, 이 집. 여기는 홍콩에서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지역이고요. 잠시 후에 오늘은 진짜 홍콩 뒷골목에 있는 진짜 홍콩스러운 그 아주 현지 식당에서 여기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금 써 있네요. 이건 아침 메뉴 같고. 예상대로 사진보다는 고기가 적네요. 여기 삼겹살 같은 돼지고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야채. 맛은 있네. 이게 진짜 시래기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맛있네. 고기 위에 여기 야채 졸인 거를 이렇게 올려서 먹으니까 맛있네요. 아, 뭔가 이거 허이머이 까통. 아? 이거 허이머이 까통. 까통. 아, 이거 뭔가. 아, 보자, 보자. 좀 아까 그 탕이 이건데 그 저기 돼지뼈하고 그다음에 그 생선 같이 넣어서 끓인 건데 진짜 맛있네. 세상 엄마나 드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그게 한 거래. 치클레? 진짜? 그래, 하실 거래요. 그래, 봐봐, 봐봐. 와, 이 집 진짜 잘하네, 이 집. 여기. 이때까지 제가 식당에서 먹어봤던 그 탕 중에, 그러니까 탕이 메인 디시는 아니고 그냥 서브 디시인데, 와, 진짜, 진짜 진하고, 그 아까 얘기했듯이 돼지뼈랑 그 다음에 생선을 섞은 탕인데,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작은 그릇으로 두 그릇 먹었거든요. 먹으니까는 진짜 속이 진짜 편안하고 느끼하지도 않고, 예, 그리고 다른 뭐 고기도 맛있었고요. 확실히 이런 노포가 잘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사장님, 아니 주방장님 한국말로 죽을래? 진짜? 예, 되게 귀엽던데 보니까는. 네, 오늘 잠시 홍콩의 맛집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.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홍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.